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2억 7,1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.2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% 감소했습니다. 무역 수지는 14억 1,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년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반도체 수출이 31%가량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288억 4,700만 달러입니다.